안녕하세요. 뷰티블로거 새벽입니다. 2014년은 월드컵의 해예요. 그래서 월드컵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베이스는 다 한 상태예요. 더블웨어랑 에스쁘아 파데 사용해서 지금 피부를 해놓은 상태고 눈썹은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 브로우로 좀 최대한 잘 안 지워지게 리퀴드 타입의 젤 타입의 그런 아이브로우를 사용한 상태고 그럼 이제부터 아이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리따움 샤인픽스의 러브 디스코라는 색상을 쓸게요. 눈을 떴을 때 위에까지 살짝 보이도록 널 해줄게. 오 벌써 나 벌써 악마 같아.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일단 악마잖아요. 붉은 악마잖아요. 그러니까 눈꼬리를 싹 올려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눈꼬리를 여기 밑에 라인이 올라가는 이 라인에 맞춰서 올려준 다음에 여기 삼각존을 채워주세요. 오! 악마야! 강하게 앞트임식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눈을 떴을 때 여기 앞쪽에까지 라이너가 나오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여기 맞춰서 이어주시면 되거든요.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더 독한 악마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조금 더 진하게 아이라이너를 한 번 더 줘볼 거예요. 스틸라 섀도우 키트에 들어있던 아이라이너예요. 진한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데 워터프루프가 잘 되는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눈에 언더에 이렇게 언더에도 앞꼬리만 이렇게 진하게 그려줄게. 팁브러쉬에 검은색깔 아이섀도우를 묻혀서 이 꼬리 쪽을 한 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눈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다음에 태극 마크를 연상시키고 싶더라고요.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언더 이 가운데 빈 부분에 파란색을 포인트를 주세요. 오 태극. 마스카라를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마지막 한쪽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어요. 네. 입술을 발라볼 건데 검붉은 색을 바를까 생각했는데 그럼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눈도 막 이렇게 막 시꺼매가지고 그래서 살짝 베이지 색깔의 안쪽에만 살짝 생기 있는 그런 컬러를 입혀보려고 해요. 그때 선미 프랑스 친구 선미가 선물해준 립스틱이에요. 안녕 선미. 그다음에. 이건 허니 멜팅 틴트 애플 타르트 컬러거든요. 안쪽에만 살짝 이렇게 생기있는 입술을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아이 메이크업부터 립 메이크업까지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오면서 에뛰드 하우스에 잠깐 들려가지고 월드컵 타투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피부에 살짝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중에서 저는 완전 판박이 되는 건가? 왜 안 되지? 네, 타투 스티커를 골랐는데 하고 싶은 부분에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기를 좀 여기만 지워주고 원하는 부분에 안 돼. 저는 그냥 이거 그리는 게 제 정신 건강상 좋은 것 같아요. 코리아? 라고 쓸게요. 샤인픽스로 하트 안을 살짝 대충 이렇게 짠! 월드컵! 예! 이렇게 붉은 악마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네, 붉은 악마들의 응원의 열기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필드에서 다치지 않고 잘 해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우리나라 화이팅! 나 이거 메이크업 좋은디? 우리나라 이기겠는디? 뭘 바로 넣겠는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초! 와 이거 뭐 스티커 왜 안 되는 거야 진짜.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씨 열받네. 일단 아쉬운 대로 스티커는 이렇게 팔뚝에 붙였어요. 신촌 매장에 있는 언니가 응원할 때 마시라고 이것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신촌 에뛰드하우스 매장 언니 감사합니다.